부 깨트릴 파 도끼 부니까 이제 망가진 도끼 깨진 도끼 뭐 이렇게 돼 있죠. 어머야 기파 아부요 우결 아장이나 주공 동장은 사국 시황이시니 에야 인사 역 공지 장이셨다. 기파 아부 이미 우리 도끼가 망가져 부서지고 우결 아창 우리 도끼가 이지러졌으나 주공이 동쪽으로 정벌한 것은 사국 사방의 나라 이렇게 되니까 온 사방의 나라 온 나라가 시황 이에 황이다 그럼 빛난다라니까 이에 바르졌으니 바르게 함이 이에 사방의 나라를 이에 바르게 함이시니 에아 인사 아 우리 백성들을 에 갑 가엾이 여겨서 여기고 여김이 가엾이 여김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주격조사로 여김이 또한 심히 크시도다 장이다 라는 장하다 크도다 이렇게 표현해 심히 장하시도다. 자, 아 부하고 장이다 라는 건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저 부는 아비보자니까 이 도끼구멍이 참 둥그름한 것이 되고 장은 그 조각 편자니까 네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끼 구멍만 다르고 기본적으로 아비붙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든 가든지 간에 닦고 다니는 작은 도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도끼는 나무를 자르는 도끼가 아니라 무기로서의 지금 도끼입니다. 옛날에 도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해서 전쟁을 치르느라고 뭐 사람 죽이는데도 쓰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제 길 닦아가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끼가 망가졌다 이렇도록 우리가 수고로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롭게 했지만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수고롭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바르게 됐더라 그죠 바르게 됐고 결국은 자, 이 난을 정벌을 한 것은 결국 우리 백성들을 가엾이 여긴 것이 때문이다. 왜 저러한 관숙이나 치숙이 만약에 권력을 잡고서는 그저 이 권력을 농단하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백성들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공이 동쪽으로 정벌한 것은 결국은 우리 백성들을 자 가엾이 여긴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주공의 뜻이 심히 장하도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네요. 그 다음에 그 뭐 전체적인 내용 그 쭉 설명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 파 아부요 우결 악이나 주공 동장은 사국 시와 신이 에아 인사 역 공지 가셨다. 이미 우리 도끼가 부서지고 또한 우리 기 기라고 하는 것 기 여기서 끌 뭐 뾰족하게 깎은 뭐 칼 끌기 기를 조금 다른 걸로 예? 어려워요. 끌 칼 종류 끌 끌 맞죠. 뭐 끌 종류 끌 우리 끌이 이지러졌으니 망가졌으니 주공의 동정은 바로 온 나라가 그죠 주공의 동정으로 온 나라가 이에 화하게 되었으니 아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심이 우리 백성들을 가엾이 여김이 또한 심히 아름다우셨다. 기파 아 부요 우결 아 구나 여기서 끌 뭐 기나 구나 이거 구는 얘 속을 파는 것이 되겠죠. 어. 주공 이게 무기 종류예요 전부 다. 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뭐라고 할까요? 킹끌. 꽃꽂쟁이 같은 거 이런 거가. 꽃쟁이 종류. 꽃쟁이 종류. 뭐 창 비슷한 거. 아니 그리고 또 가다 꼭 사람 살상할 목적뿐만 아니라. 또 뭐 이런저런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토목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기도 필요하고 구도 필요하고 그랬겠죠. 근데 계속 보면 나무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자에 앞에 수요금이 있는데 나무 종류다. 이건 주자 해석이니까 참고만 삼으세요. 이 처음에는 나무 같은 걸로 뾰족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아마 구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주자 해석이 조금 그 목속이다 그랬는데 저 위에서는 끌 붙이다라고 했죠. 목속 금속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조금 잘못 붙인 걸로 이렇게 보십니다. 아, 그 생각 나니까 정말
아,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네. 지난 시간에 저기 280쪽에 보세요. 제가 뭐 하나를 잘못 쓰면서 잘못 표현한 말이. 내가 이것 때문에 원문까지 다 찾았는데 280쪽에 맨 밑에 이하 편이 있죠. 이하 석초에 우리가 화, 영 요거 나온 거 있죠. 그러면 거기 이하 석초편이라고 이하라고 하는 지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주공이 지은 그 가장 오래된 자서입니다. 자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뭐 표현하는 목편이나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전체가 남아있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어디에 뭐 지금 해석할 석자 있고 거기에 나온 석 뭐 뭐라고 하냐 성 여기 석초로 돼 있죠. 다시 말해서 풀부 있죠. 그러니까 풀 종류를 전부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성목 그다음에 석 뭐 또 석목 아니 뭐지 뭐 석금 뭐 등등등등 각 종류별로 이렇게 쭉 글자들을 모아놓은 것.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유합이라고 하는 책 있죠. 유합이나 유합도 이제 이런 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슷한 유끼리 모아가지고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석초편이 있습니다. 그 석초편에 지금 나오는 글인데요. 제가 맨 처음 거를 오타를 쳤는데 제가 오타 친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화 벼화로 돼 있죠. 나무 목자로 돼 있어요. 목. 그러니까 목 나무에 꽃피는 것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에 꽃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위지 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풀에 꽃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영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근거로 영화 영자. 그래서 이제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해. 영화. 영화라고. 영화라고 하는 거가 나무와 풀에 꽃피는 걸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영화라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보면은 화이 아니 뭐 아니 불령이 실자. 그러니까 불령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풀에 그죠? 풀에 꽃피지 아니하고 그냥 열매 맺는 것을 이삭이라고 하고 수라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풀에 풀에 꽃은 피는데 열매 맺지 않은 것을 영이라 한다. 그게 맞아요. 그 위에 거 밑에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데 풀에 꽃피는 걸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영자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요. 그 위에 영자가 영화 영자가 돼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요걸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서 이렇게 해서 풀에 꽃풀이 영자를 써놨어요. 그걸 제가 틀리게 썼고 이게 맞아요. 어디를요? 한자는 지금 요렇게 맞아요. 한자는 지금 다 맞고 한자 맨 대신에 맨 앞에 그 한문 문장으로 되는 것은 목으로 돼 있고요. 목으로 그냥 바꾸시면 되고 한자는 다 맞고 그러니까 밑에 제가 해석해 놓은 게 풀에 꽃피는 것을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요 영자를 요렇게 바꾸시라고요. 왜냐면 초본도 실은 나무 전부 다 실은 목본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여야 돼. 그래서 전부 일일이 다 찾아봤거든요. 그냥 강의자전에 그 타이핑해서 올려놓은 거를 전부 그 한한자전으로 해서 찾아봤더니 각각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석목본에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옛날에 나온 책 그러니까 이제 무영전본입니다. 이번에 그 중국 가신 분 그 무영전 맞죠? 무영전 궁궐전자. 한자 그 여러분들 이제 공부 조금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런저런 명나라 때는 달리 이름 부렸고 청나라 때 들어와서 궁궐 내에 자금성 내에 그 서쪽 이렇게 보니까는 동쪽 서쪽이 되겠죠. 서쪽에 보면 무영전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표현한 궁궐 내에 출판 인쇄소예요. 출판 겸 인쇄를 담당하는 곳이 무영전본입니다. 흔히 궁궐에서 출판하는 것들은 거의 그 뭐예요 이 활자 이렇게 심어놓은 게 거의 정확하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도 틀린 것들이 많고 다만 이제 임금한테 직접 올리는 거 이런 막 흠정이다 뭐다라고 해서 임금한테 직접 올리는 것들은 글씨 깨끗하게 쓰고 잘 쓰는데 기존의 것들 그냥 돌리는 거는 그 틀린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아닐 수도 있고 일단은 뭐 그 책에 의거해서 원본에 따라서 쓴 것이 위가 맞아요.
안 그러면 또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뭐 이게 영자 막 혼동되는 게 많은데 일단 석초번에 어 석초번에 그러니까 석초에 목은 없습니다. 목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제가 요거 두 개 다 뒤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석초편에 그러니까 지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가끔 중간중간에 사전에 보다 보면 성 뭐 나오면 전부 다가 이하의 한 편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냥 네. 꽃은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꽃풀이용인가 이걸로 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영이 꽃에 대한 해석을 그린다는 거죠. 예예예예. 예, 예, 예. 예를 들어 민들레 같은 거 꽃은 피는데 열매 안 맺는. 그런 거는 이렇게 영. 예. 그 영자도 위에 우리가 이름에다 이 영자 쓸 적에 좀 좋은 음인데 이 말로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맞아요. 아. 원래 이 영자 썼는데 이거 아니네 바꿔야겠네. 에이 괜찮아. 원래 그래서 원래 이 제 영자 이름에 몰라서들 그냥 쓰는데 원래 안 써요. 아. 안 쓰는 거 같아. 괜찮아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원래 네? 그럼 사람 그래서 아 그래서 식자 우환이야. 식자 그게 이제 맞아. 이게 식자 우환이야. 그래서 원래 이 이름자를 피하시는데 옛날 어른들이 여자 이름들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다고 그냥 이렇게 지으시. 많이 써 여자들. 근데 이제 원래 아시는 분들은 안 써요. 그래서 이런 여자 이름에다 여자 이름들을 함부로 그냥 쓰잖아. 야참 그냥 자자 갖다다부터 오늘 일제 일본식으로 해서 한번 읽을 때 해석이 조금 이상해서 이게 막 그 사전에도 보면은 얘들 타이핑 치면서 잘못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세밀하게 보다가 이상하다 그러면 꼭 원본을 확인을 해야 돼요. 덕분에 이거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갈 뻔했는데 자 다시 넘어가서요. 파부 3장인가요? 파부 3장에 자 기파 아부요 오결 아구나 주공 동정은 사시 시 그 다음에 주자는 딸을 주자 주 염이 고지에라 해서 거두어서 단단함이라 염이 주신이 애아인사 역공지 휴셨다. 이미 우리 도끼가 부서지고 우리 끌이 이지러졌으나 그러니까 뭉개졌으나 그러니까 정확한 뭉개졌으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뭉개졌으나 주공이 동쪽으로 정벌하심에 하신 것은 사국을 이에 화하게 하심이니 단단하게 여기서는 단단하게가 되는 거죠. 단단하게 하심이니 그 다음에 우리 애아 인사 우리 백성들을 가엾이 여김이 전부 다 여김이로 바꾸세요. 여김이 또한 심히 아름다우셨다. 주공의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의 현인들이 이미 조정 내에서 성왕들이 저 왕위를 찬탈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현인이 주공의 뜻을 알고 그렇지 않다. 우리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변호하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범시왈 거기 보면 보세요. 상이 이리 살 순위사언을 그죠? 상이 그러니까 순임금의 이복동생이 되는 거죠. 상이 순임금을 날마다 죽일 것을 생각했거늘 죽이는 것으로서 일을 삼았거늘 순이 천자야 즉 봉지하시고 그런데 순임금이 천자가 되어서 봉하셨고 맹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좋죠. 바로 왔다 갔다 연결되니까 관채 개상 이반이언을 관숙과 채숙과 그 다음에 개와 상이 개상이니까 상나라를 열어서 관숙과 채숙이 상나라를 열어서 두들겨서 배반하였거늘 그러니까 상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런 뜻이 되겠죠. 배반하거늘 주공위 상야적 주공이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승이 된 거죠. 재상이 되어서 곧 주지하셨으니 그저 배셨으니 적수 부동이나 자취가 비록 같지는 않아 기도즉 일례라 그 도인즉 하나이니라.
295쪽 맨 윗줄 개상지화는 급어 순이라 상의 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그냥 순임금 자신에게만 미친 것일 뿐이라 그러므로 순지 봉지하셨고 순임금이 봉하셨고 관체유언은 관숙과 채숙이 그저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은 장위 주공하여 장차 주공을 위태롭게 하여서 이간 왕실 왕실과 이간질 시켜서 득지어 천하라 천하의 죄를 얻었음이라 그러므로 천하의 죄를 얻었기 때문에 주공이 베는 것이 아니라 천하가 그저 주공이 베셨으니 비주공주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주공이 뵌 것이 아니고 천하지 소당주해라 천하가 마땅히 뵌 것이라 주공이 기 득지 사지 재려 주공이 어찌 사사롭게 했으리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라고 하는 말 쓰는 거 참 그러니까 여 만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했을 경우는 그건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같이 읽어봅시다. 기파 아부요 우결 아장이나 주공 동정은 사국 시왕이시니 애아 인사이역 공지 장이셨다 부예라 기파 아부요 우결 아기나 주공 동정은 사국 시화시니 애아 인사이역 공지 가셨다 부예라 기파 아부요 우결 아구나 주공 동정은 사국 시주시니 에아 인사역 공지 휴샷다 부예라 파부 3장이라 자 1장은 장정 황장 그 다음에 2장은 기와사가 그 다음에 3장은 구주휴 그 다음에 벌가 이 벌가시도 어디서 나왔었죠? 아, 중용 공부하신 분들이 참 얘기했구나. 중용이에요. 벌가, 벌가요, 비부, 부국이라, 취처, 여하요, 비매, 부득이니라. 벌가, 여하요. 가라고 도끼자루를 벌, 베는데, 치는데, 그죠? 도끼에 친다라는 건 이제 나무를 끊어내야 되는가? 도끼자루를 베는데, 무엇으로써 할까? 어찌해야 할까? 비부 도끼자루를 베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도끼자루가 망가졌죠. 그럼 도끼자루를 베려면은 뭐 가지고 맞춰야 되겠어요? 도끼자루 구멍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도끼자루의 구멍을 알고 그러니까 도끼가 옆에 있으면 그 도끼를 보고 재면서 맞는 나무를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끼자루를 베는데 어찌 해야 되는 거 치는데 어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비부 도끼가 아니면 부국이라 그죠 능치 못하니라 도끼가 있어야 구멍에 맞춰서 도끼 자루를 거기에 맞춰서 쳐내는 거니까 그죠 쳐내는 거니까 취처야오 그런데 느닷없이 뭐예요 처를 취하는데 그죠 부인을 얻어야 되는데 아내를 취하는데 어찌해야 하는고 비매 부득이니라 중매가 아니면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릴까요 왜 도끼하고 왜 도끼하고 철을 구하는데 비교를 했을까? 자, 도끼라고 하는 것은 도끼 자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 자루라는 개념 혹시 주역의 지산 겸께 보면은 지산 겸께는 우리 구덕계에서 덕지 병야라라고 했죠. 덕의 자루라라는 말이 있죠. 자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덕 뭔가의 그 덕의 자루다 그러면은 덕을 재는 그죠 잣대 뭐 이런 개념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끼라고 하는 것은 도끼 자루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도끼의 자루가 되는 거니까 도끼의 자루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도끼를 쓰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뭘 갖고 해야 돼요 내가 실력만 갖고 실력만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싸가지들 그죠? 똑똑하고 말 잘하면 다냐 사람이 돼야 되지 뭘 갖고 해야 된다? 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손으로 뭔가를 잡고 그죠? 그 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끼자루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루 그죠? 도끼를 휘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끼를 휘두르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 전쟁에 나가서 쓰는 무기이기도 하죠 또 뭐예요? 우리가 제목을 만드는 데 쓰는 것도 도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도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루를 잡고서는 이렇게 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국의 병이라 우리가 그 권력을 권병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루병자의 병. 치국지 병이라 이런 개념으로 여기 지금 쓰는 겁니다. 도끼 자루.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도끼를 베는데도 자 도끼 자루를 만드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 도끼를 쓰려고 해도 얘를 갖춰서 써야 되고 더더욱이 사람을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반드시 뭐예요? 얘를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중미쟁이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서로 간에 눈 맞아가지고 만나서 사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음분난다 그랬잖아요. 음분이라 그랬죠. 그건 다 음분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 사람이 음분이 아니고 얘를 갖추려면 반드시 중매쟁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옛날 신화 이런 데 보면은 중매쟁이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도끼부자의 부자에다가 극자 그죠? 도끼부자 아까 도끼가 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도끼 자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국 도끼부자에다가 극해서 이제 그 중매쟁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느닷없이 이 소리를 했는가? 바로 성왕이 주공을 맞아들이는데 어떻게 돼요? 예의로서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진이를 보내서 먼저 가서 어진이를 먼저 보내서 더 미리 어디에요? 도성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바로 도성 밖에까지 나가서 저 교회까지 가서 미리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그 비유에서 쓰는 시입니다. 그래서 비시라 비교했다. 저 도끼를 베는데도 도끼 자루를 베는데도 도끼라고 하는 그죠? 이 규범이 있어야 되고 법도가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철을 얻는데도 중매쟁이란 이 법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성황을 돕기 위해서 자 온갖 고생을 다하고 오는 주공이 돌아오는데도 왜 예로서 맞이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는 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주고 그 주자의 해석은 약간 좀 차이가 나요. 지금 주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앞주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주공이 거 동지시에 동쪽 땅에 거처할 때에 동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은나라 유민들이 되겠죠. 언차여 이를 말하여서 입이 평일 욕견 주공지 난녀라 평일에 주공을 뵙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꼭 누군가를 통해서 주공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체 내용이 이게 별로 주자 해석이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장 벌가 벌가여 키칙 불원이로다 아고지자원이 변두시 그죠? 변두지 아니 변두유 천이로다. 응? 자 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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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가여 그죠? 도끼자루를 베며 도끼자루를 베고 베며 키칙 불원이로다 그 법칙이 멀지 않도다. 벌지 않도다라는 건 바로 뭘 보면 돼요? 바로 네가 쓰던 도끼자로 지금 필요로 하는 도끼를 봐라 이 소리죠. 도끼 갖다 놓고 보면 된다. 아고 지자하니 내가 지자를 만나니 내가 지자를 만나는데 변두 유천이로다. 바로 변두가 뭐예요? 천 발도다니까 나란히 쭉 서 있도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취처를 하는데 중미쟁이를 통해서 지금 지자를 만났죠. 지자를 만나는데 뭐가 있더라? 변두라고 하는 건 제기들이죠. 제기들이 쭉 늘어서 있도다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뭘 가지고? 예를 가지고 혼인을 하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를 가지고 혼인을 하도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벌가 벌가여 기칙 불원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에서 원하는 바로서 그죠? 위에서 원하는 바로서 아래를 사귀고 아래에서 원하는 바로서 위와 사귀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죠 그 구하는 것은 멀지가 않더라. 다시 말해서 성왕이 정치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를 왕이 직접 자 주공을 맞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연향을 베풀어서 잔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내부에서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잔치하면서 맞아들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구 지자혼이 변두유천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성왕이 주공을 맞아들이려면은 마땅히 어떻게 된다?
향연을 베풀고, 그죠? 도착하면은 이거를 환영해서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뜻으로 지금 쓴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자 같은 경우는 은나라 사람들이 만나 뵙고 싶어 한다는데 이게 뜻이 잘 안 통해요. 안 통하고. 지금 뒤에 있는 2장의 시는 중용에서 보면 그 296쪽에 참존안에 아마 쓰였을 겁니다. 시운 벌가 벌가여 키칙불원이라 하니. 그래서 이 벌가시의 2장을 인용을 하면서 집가이 벌가호대, 그죠? 도끼자루를 잡고서 도끼자루를 베는데 지금 네가 지금 도끼자루를 잡고서는 그죠? 도끼자루를 지금 베는데 지금 이미 망가진 도끼자루를 갖다 놓고 하든가 아니면 도끼 구멍을 갖다 놓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럼 베는데 뭘 보고 해야 돼요? 네가 지금 손으로 이전에 쓰던 도끼자루를 보고 그죠? 베야 되는데 눈은 어디를 보더라? 예의시제하고 엉뚱한 데나 쳐다보고 있고 그죠? 유의위원하나니 그래서 이로써 멀다라고 하니 그죠? 엉뚱한 데서 찾는다라는 거죠. 고로 군자는 이인치인하다가 개의치인이라.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다가 그죠?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다스리려면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치면은 그만두느니라. 근데 이제 계속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홍범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할 때 일할 일단 먼저 오행의 이치부터 가르쳐 줬죠. 그리고 나서 섬겨야 될 다섯 가지 일,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팔정이다. 그래서 정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항상 늘 가까운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인용되는 시고요. 같이 한번 봅시다. 벌가하여 여하오 비부 불국이니라 취처 여하오 비매 부두이니라 비예라 벌가 벌가여 기칙 불원이로다 아구지자호니 변두유전이로다 비예라 벌가 2장이라 자 1장은 극두 2장은 원천 그 다음에 구역 아홉 주머니에 그 주머니가 아홉 개 달린 그 어망이에요. 그러니까 아홉 개 조금만 조롱조롱해서 거기다 하나씩 아마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독특한 어망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작은 고기 잡는데 이제 이걸 쓴다 그러는데 구역지어여 뭐예요? 준방이로다 숭어와 방어로다 아구 지자오니 곤이 수상이로다 내가 지자를 만났더니 곤이에 그저 수놓은 치마로다. 지금 반가운 손님이 오길래 그냥 주공을 지금 찬미하는 시로 지금 표현합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니까 지금 고기도 잡아서 주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생각지 못한 큰 고기가 걸린 거예요. 그죠? 그 구역에 지금 뭐예요? 숭어, 방어들이 걸렸도다. 아, 내가 지자를 만났더니 정말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더라. 상공이 입는 옷이 곤이라라고 돼 있죠. 그 곤이에 보면 곤자가 이렇게 여선욕자에다가 입구자가 되는데 원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죠. 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옷이냐면은 공이에요. 그래서 공의 옷, 상공의 옷이다라는 뜻입니다. 곤이가 되고 자 곤이는 자 여기 지난번에 아마 나눠준 12장복이 있을 겁니다. 12장복이면은 천자의 옷에는 이렇게 수를 놔요. 천자의 옷에 자 거기에 보면 곤의 수상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저기 297쪽 한번 보세요. 297쪽부터 먼저 볼까요? 297쪽에 보면은 거기 맨 위에 곤의상은 그죠? 곤의상은 구장이니 1월 용이요 2월 산이요 3월 화충이니 치아요 꽁이고 4월 화요 5월 종이니 이거는 종이는 골고머냐 호유고 아 호충가요? 호추고 호충이 호추의 원숭이 유 호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나요? 호추라고 했나요? 그럼 호추라고 아마 읽었을 겁니다. 호추가 되고 호유로도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호유 호추 응? 호추가 되고
그 호춘이 개 뭐라고 돼 있어요? 개 괴. 그 저기 수놓을 괴짜죠. 의. 그러니까 윗돌이에다가 수를 놓는 것이 되고 저 호유까지 그죠? 그다음에 유괄 조 분미 보 불 그죠? 아홉 번째 구불은 다 수어 상이라. 천자의 용은 일승일강. 하나는 오르고 내리고 상공은 다만 내려가는 용만 그 두어서 이 용수 권예. 그래 용의 머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우러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아서 마른 것처럼 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곤이라고 하느니라. 여섯육자의 육자도 되죠. 여섯육은 땅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곤의상의 구장복일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구장복이다 그러면은 12장복인데 자 맨 위에가 1 거기 없죠. 산 있나요? 일월 이렇게 순서를 참 이렇게 항상 위에서 이렇게 읽어야 돼. 일월 성신이 없죠. 이거는 하늘에게는 천자만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만이 일월 성신까지 하니까 여기까지 하면 나머지 다 들어가니까 12장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죠? 산. 그 다음에 용 같은 경우 상공 같은 경우 이 중에 내려가는 고개 하나 더 왼쪽이겠죠. 그죠? 왼쪽 것만 하나 쓰고. 오른쪽 거는 완성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죠? 왼쪽 거 내려가는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화충이 있고 이게 꽁입니다. 화충이라고 하는 거 공작 꼬리가 커야 하니까 그래서 화충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종이가 있죠? 종이라는 것이 이게 호유 호추 호유? 호유 호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조가 되는 거죠? 풀 종류 그 다음에 화, 불 모양 그 다음에 분미, 쌀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게 쌀 모양이에요. 쌀가루, 쌀.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보가 되고 불이 되는 거죠. 보, 불. 그러니까 이거는 도끼 모양. 다시 말해서 도끼는 도끼인데 뭐예요? 자루 없는 도끼입니다. 자루까지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무기가 되니까. 그죠? 다만 권위의 상징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이다 그러면 아자형인데요. 자,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다시 돌아가서 297쪽에 보면은 구장에 수 놓는 그 의미에 대해서 뭐 1월 성신이야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구장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취기편, 그 잘 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궤를 표현할 때 건궤 전부 다 용으로 표현했었죠. 다시 말해서 신비로운 조화작용을 하는 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취기진, 그죠? 진산이라고 할 때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늬의 화려함, 빛남을 표현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화충은 문이 되고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종이는 효도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자기 부모가 늙으면은 항상 그죠, 그 과일 같은 걸 따가지고 부모는 항상 제일 위에. 왜냐하면 다른 동물로부터의 그 피해를 막 가장 위에다 모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들을 따다가 먼저 부모가 다 먹을 동안에 자기들은 밑에서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먹고 남으면은 그걸 밑에서 먹고, 그래서 효도를 상징하는 걸로 해서 종이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수놓고,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건 수촌이 취기결, 그 깨끗함을 취한 것이 되고, 분미는 곧 백미니까 취기양, 사람을 기른다라는 뜻이 되고, 보는 부형이니, 그죠? 도끼자루의 모양이니 취기단, 다시 말해서 결단력, 그죠?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양 기자, 두 개의, 그죠? 두 개의 기자를 서로 상녀, 어그러지게, 그죠. 서로 간에 이렇게 기대놓았으니, 취기편, 서로를 잘 분별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해석 참 대단히 멋진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보, 불, 문, 장. 이거는 설명드렸었죠. 문, 장, 어떻게 되나요? 문. 색깔이 다르죠?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색깔이 동방청이 되는 거죠. 청, 주,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백, 현이 되죠? 그럼 문이다 그러면은 청색과 주색을 섞는다 그랬죠? 맞나요? 이게 문이죠. 그 다음에 장은 주와 백이라 그랬죠. 장. 문장, 그 다음에 뭐죠? 보가 되는 거죠. 보는 백색하고 현색이 되는 거죠. 아, 그냥 이렇게 되나요? 보, 보가 되고
불은 현색하고 청색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자 불이 되고 뭐 하나 이상하다. 불이 되고 그 다음에 오색을 다 함께 아우른 것이 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오색을 다 아울러 가지고 놓는 것이 자 보라고 하는 것을 수 놓을 때는 뭐예요? 백색과 현색을 쓰고 불이라는 걸 쓸 때는 현색과 청색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더라라는 거 하는 것 색깔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불 문장, 문장 보불 또는 보불 문장 이렇게 보통 보불 문장 수 이렇게 표현되죠. 참조 삼아서 보시고 가끔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98쪽이요. 298쪽에 홍비 준도 하나니 공기 무소와 어여 신처신이라 기러기가 나는데 물가를 따르니 그죠? 기러기 물가세니까 물가를 따르니 공이 돌아가는데 갈 곳이 없으랴 그죠? 갈 곳이 없으랴 소 그죠? 여 어여 신처신이라 너에게서 이틀 밤을 거처하시느니라 이제 이 동족을 정벌을 하고 떠나려고 했더니 그 은 땅의 사람들이 지금 공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하면서 아까 지금 대접도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처음에는 그죠? 아 대접을 하느라고 지금 고기도 해서 지금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이 이제 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뭐 가면은 뭐 조정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있을 텐데 뭐하러 가시느냐 그러니까 아무렴 갈 데가 없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떨어지기에 좀 뭐예요 이 자꾸 붙잡아두려니까 너에게서 다시 말 동쪽 사람들에게서 신처 하룻밤을 이 하룻밤 이틀밤인가 신하면 이틀밤이 되죠 이틀밤을 주무셨도다 이틀밤 하는 것이 전에 어디에 한번 나왔었죠 이틀밤 묵을 때 여기 지금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재수갈 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 잠자는 것을 신한다 차 그 다음에 이상이 되면 차가 되는 거죠 주역에서 차라는 말 나왔었었죠 일단 그래서 이틀밤을 주무시도다 버금찻자 차사 이렇게 표현하죠 차사 칠 사자니까 그 다음에 홍비 줄육 하나니 공기 불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회복할 복자니까 불복 이 실이니 어여 신숙 이신이라 자 기러기가 날아서 자 무수로 그죠 육지로 나가니 그죠 육지로 가니 공이 돌아가심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리니 그래서 안타까이 여기는 너희들 생각하면서 같이 이틀밤을 주무셨느니라 시유 권의해라니 무이야 공기해하여 무사 신비해어다 자 이로써 권위가 있더니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자 어쨌든 간에 이틀밤이나 주공이 계시더니 곤이라는 건 이제 상공만 입는 옷입니다. 있더니 그 무이아 공 우리 공께서 그저 돌아감이 없어서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여서 돌아가지 말아서 이렇게 그저 돌아가지 말아서 무사 아심비에어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지어다 아 그냥 여기에서 우리들과 같이 계셨으면은 그저 참 정치 잘해서 우리를 참 편하게 하실 텐데 왜 돌아가시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아직은 주공이 섭정의 역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떠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그 은 땅의 사람들이 동쪽의 사람들이 안타까이 여기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1장에 구역지어여 준방이로다. 아구 지자원이 권의 수상이로다. 흥예라. 홍비 준도 하나니 공기 무소와 어여 신처신이라 흥예라 홍비 줄육 하나니 공기 불복이신이라 신숙이신이라 흥예라 시유 곤의해러니 무이아 공기해하여 무사 아심비에어다 부예라 구역사장이라 이 기러기 홍자의 홍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역에서도 풍산 점괘, 점차점차 나아간다라고 하는 풍산 점괘에서도 기러기에 대비해가지고 쭉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자가 시집가는 걸로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바로 구역시하고 연결해서도 그 보셔야 될 괘이기도 합니다. 1장은 방상, 2장은 도, 소, 처, 3장은 육, 복, 숙, 4장은 의, 귀, 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7편입니다. 마지막 편이죠. 풍의 마지막 편입니다. 낭발. 그런데 그 사나운 일이, 교활한 일이, 우리가 보통 교활하다 그러면 일이 얘기하죠. 일이로 나오네요. 사납다, 낭자하다 라고 할 때도 이 낭자 이걸로 쓰죠. 그 다음에 낭패당했다 라고 할 때도 낭패, 낭패의 낭패자는 그 일이랑자에다가 역시 일이패자예요. 그런데 이 일이를, 지금은 일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냥 늑대과 이렇게 되죠. 요 일이도 있고 이 일이도 있고, 지금은 늑대, 승냥이 구분하기 전, 이 일이라는 것은 앞발이요. 앞발이 길고 뒷발은 짧고, 그 다음에 패라고 하는 것은 이하고 반대됩니다.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같은 이리과니까 둘이 나란히 가다가 만약에 서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자빠지게 돼요. 그래서 낭패당한다, 같이 우왕좌왕한다, 이런, 그게 낭패랍니다. 자, 지금 이리가, 지금 여기 낭발이라 그랬죠. 이리가 앞발은 길고 뒷발은 짧아요. 그러니까 조금 걷는 게 불편하겠죠.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낭발 기호요, 재치 기미로다, 공손 석부하시니 적석 되게셨다. 이리가 호 그러면 앞턱살이에요. 좀 이제 나이 든 이리가 좀 살이 좀 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늑대죠. 늑대하고 비슷해. 늑대가 아니라 늑대하고 비슷한 종, 전부 다 개과인데.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발을 쭉 뻗으니까 앞발이 길으니까 밟는 게 길고 자기 앞발을 지금 앞턱살을 지금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프니까는 뒤로 가다가 그만 어떻게 돼요? 이게 좀 꼬리 뒷다리가 잘 짧으니까는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뒷꼬리도 밟아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이거 무슨 소리겠어요?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죠. 그죠? 진퇴양난에 지금 상황에 삐쳤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그러면 사납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자이기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딱 그 주자, 아니 모시가 참 설명을 정연히 잘했는데, 그 진퇴양난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부실 기맹이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그러면 그 사나움을 잃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지금 관숙과 채숙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저기 주공에 대한 유언 비어가 그냥 온갖 날조가 돼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내가 너희들 계속 그러면은 끝내는 다 정리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잃지 않았다 그러면 분명히 판단해서, 그래서 동쪽으로 정벌을 해서 다 죄 지은 자들 벌 줬죠. 죄. 그래서 다 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퇴양난의 속에서도 발음을 잃지 않고, 그죠? 발음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발음을 잃지 않고 대처할 때 제체했던 그 용감한 모습을 바로 이리에다가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 그 주공을 표현한 거, 주공을 이리한테 표현했죠. 그래서 공손, 공이, 그죠? 손하다 그러면 사양했다 이런 뜻입니다. 공이 석부. 크고 아름다움, 석부다 그런 크고 아름다움을 사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게 지금 그 계속 뭐냐면은 저기죠, 섭정의 재상을 맡아야 된다. 나중에 이제 그 하도 그 시끄럽고 하니까 일단 동쪽을 정벌을 해놓고 와가지고 계속 주공에 대한 오해가 안 끝나니까 뭐냐면은 아예 딴 데로 피해버려요. 몇 년 동안 그 피한 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부를 사양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권력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물러나셨으니 적석, 그러니까 이제 상공이 신는 가죽신이 되는 거죠. 적석이 괴계하셨다, 편안하고 편안하셨다. 뭐 권력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고 이미 동쪽은 정벌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내 역할 다 했더라.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고 편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다음 2장,
아, 그 다음에 낭치 김이요. 아까 1장의 앞 문장의 앞뒤만 바꿔놨죠. 낭치 김이요 제발 기호로다. 공손 석부하시니 덕은 불하셨다. 그죠? 이리가 꼬리를 밟고 또 곧 그 앞턱살을 밟더다. 어쨌든 진퇴양난의 시기에 그죠? 공이 그 석부하심을 그 다음에 그 재상자리를 다 내놓으셨으니 공손히 사양하셨으니 덕음이 하자가 없었다. 그죠? 조금이라도 뭐 하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주공을 칭찬하는 찬양하는 시로 마지막을 맺었네요. 나머지는 뭐 없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낭발 기호요 재치 기미로다. 공손 석부하시니 적석 괴계셨다 흥예라. 낭치 기미요 제발 기호로다. 공손 석부하시니 덕은 불가셨다 흥예라. 낭발 2장이라. 자, 1장은 미괴, 2장은 호가. 호를 뭐 하로 이렇게, 아니 하를 호로 읽어요. 하를 호로 해서 호호. 자, 맨 뒷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301쪽을 한번 보세요.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오늘 다 하고 마칩시다. 자, 정원이 문중자왈. 지금 이 풍 전체를 마무리 짓고 빈풍 전체를 마무리 짓으면서 아울러 풍을 마무리 짓는 내용인데요. 정원이 문어 문중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자, 문중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수나라 문제 양제 때 사람입니다. 문중자라고 하는 왕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수나라 때 사람인데요. 자, 이 유학경전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아주 능하기 때문에 당시에 문중자는 시호입니다. 시호이고 당시에 별명이 뭐라고 붙였냐면 왕공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정도로 수나라 때 아주 탁월한 그 제자였습니다. 항상 제자들이 100여 명이 늘 와서 이제 공부했다라고 할 정도. 근데 이제 그 중에 뛰어난 제자는 한 10명 정도 해당되는데 그 수제자 가운데 하나가 정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정원이 문중자에게 일러 말하기. 시에도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시와 관련해서 문중자 얘기를 들어서 주자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감문 빈풍은 합풍야 있고 감이 무자운데 빈풍은 어떤 풍입니까? 라고 했더니 왜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변풍이 아니라 정풍인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중자가 변풍이라 그랬네요. 그랬더니 다시 정원이 묻기를 주공지 제도 영류 변풍호이까? 주공이 계신데도 또한 변풍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문중자가 왈 군신상초하니 군신간이 서로 헐뜨더니 기능 정화 그 능이 바르겠는가? 그죠? 임금은 그저 저기 잘 안 믿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종의 주공즉 풍수변이니 상황이 끝내는 끝까지 그죠? 끝까지 주공을 의심하였으니 풍이 마침내 변화했다. 앞에서 문왕 주공 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그죠? 상황이 계속 이러니까 풍이 다시 말해 나라의 풍속이 변했더라 이런 거죠. 저 이 위에서 임금님이 뭐예요? 의심하니까 당연히 풍속이 변하는 거죠. 변했으니 비주공 지성이면 주공의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기숙 졸 정지 재료 그 누가 끝내 바르게 했겠는고. 그랬더니 원이 묻기를 거 변풍지 말은 하야이고 그런데 변풍의 끝에다가 둔 것은 어째서입니까? 왜냐하면 주남 소남 다음에다가 두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왈 이왕이하는 이왕이 누구예요? 당연히 주나라 천자죠. 주나라 천자 그 유왕 여왕 할 때 여왕의 바로 앞에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9대 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제가 드린 그 목록 찾아보면 되고 그 이왕 이래로는 그죠? 이 이하로는 계속 변풍이 불부정 다시는 바르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께서 공자께서 개 상지야신이라 대개가 뭐예요? 매우 속상해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종지 빈풍하시니 끝에다가 빈풍을 두셨으니 언 변지 가정냐는 다시 말해서 변한 것을 그죠? 변풍을 변한 것을 가히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유 주공 능지라. 오직 주공만이 능하셨느니라.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계지 이정하시고 맨 끝에다가 바름으로써 매달아 두셨으니
변이 극장하고 변한 것이 마침내 이겨서 능히 바르게 되고 위극부하여 위태로운데 능히 붙들며 시종 부실 기본은 처음과 끝이 그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은 기우 주공호인저 그 오직 주공인저 그래서 개지 빈이 원인이라 그래서 맨 끝에다가 빈통을 매달은 뜻이 멀도다 다시 말해서 아주 큰 뜻이 있다 그 아주 깊은 뜻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먼 뜻이 있느니라 약장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에 끝장에 이런 뜻이 돼요 가장 그 끝장에 또는 약장이 그 주례의 약장편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맨 끝장에다가 약장에 맨 끝장을 이제 우리가 악기 연주를 할 때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염이 화죠 참 화 취 불취자 빈시 역서 영하는 그다음 빈시를 그죠 빈시를 불어서 그다음에 더위를 쫓아내고 추위를 맞이하는 것은 이현어 7월지 편이요 이미 7월의 편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기년 우 전조에게 하면은 우리의 농사신이죠 농사신에게 기년 풍년을 빈다면은 뭐 하느냐 풍년을 빌 때는 바로 뭐예요 취 뭐예요 비나 이 악 전준하고 비나시를 그 불어서 전준을 즐겁게 하고 전농관이 되는 권농관이 되는 거죠 전준을 즐겁게 하고 또 제사에는 제사라고 하면 납제사가 되는 거죠 동짓달 제사입니다 동짓달에서 뭐냐면은 동짓달 지나고 아니 동짓날 음력으로 11월 21일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동짓날 지나서 셋째 무일 아 참 셋째 술일 동지부터 시작해서 셋째 술일에 뭐를 지냐면 납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납제사를 지내는 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그 구대기 사자예요. 구대기 사자인데 다시 말해서 뭔가 백신들에게 다 제사를 지내는 게 납제사 또는 사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납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지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술일 그러니까 무슨 달이냐면 동짓달 지나고 섣달이 되는 거죠 음력 12월 달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살게 해준 모든 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해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이제 다음 해를 기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에는 태조 때 이르러서 조선 저기 고려 때까지도 이렇게 했는데요 태조 때 이르러서 술일이 아니라 미일 때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에는 조금 달라요. 미일에 바꾼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비나의 시를 연주해서 그저 불어서 전준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 납제사를 드릴 때에는 빈송을 취 불어서 모든 늙은 물건들을 쉬게 하고 그저 쉬게 하였으니 즉 고지시컨대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빈풍이라 하지 않고 빈시, 빈아, 빈송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빈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빈풍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빈풍이 틀림없을 텐데 지금 빈아, 빈송에서 아, 송은 우리 다음번에 공부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라고 하는 것은 향당이나 조정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되고 송이다 그러면 종묘에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지금 빈시, 비나, 빈송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시컨대 이 시를 말미암아 보건대 미현기 편장지 소재라 그 편에 장이 그저 장꾸들이 글귀들이 있는 곳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빈시라는 게 따로 빈풍은 뭐 되겠지만 비나나 빈송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는 정현이죠. 정시가 3분 7월 지시하여 지금 빈시에 1편에 나오는 7월시가 있죠. 7월시를 3개로 나누어서 이로써 다 해당을 시켰으니 그러니까 7월시를 3개로 나눠서 하나는 시가 되고 하나는 아가 되고 하나는 송이 된다라고 해서 해당시켰으니 기도 정사자 위풍요 그 정사 생각과 뜻과 생각을 도우라는 말한 거죠. 생각과 뜻을 말한 것은 풍이 되고 그 다음에 예절을 바르게 한 것은 아가 되고 그 다음에 악 즐거울 낙자 내겠네요. 그죠? 낙
성공자 그 공을 이룬 것을 즐거워한 것은 송이 되느니라. 이렇게 내 연이나 일편지 시에 일편지 시가 숨이 상응연을 한 시에 첫 장과 맨 끝장이 서로 간의 뜻이 응하는데 이 철취 기일절 그 한 절만을 철취해서 꺼내서 취하여서 치우쳐서 썼으니 그저 편용지하니 공무차리라. 아마도 이러한 이치가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이건 내용이고 이 저기 주자 의견이고 잠 돌아갑시다. 그럼 7월 편으로 어떻게 나눴느냐면은요. 자 285쪽 한번 보세요. 285쪽에서 지금 정연 같은 경우는 정사 생각과 그 다음에 이 상 그죠 정사를 노래한 것은 풍이다 그랬는데 어디로 나뉘면 1장과 2장이죠. 1장과 2장이 아 이제는 추워지니까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들이죠. 그것이 1장과 2장이 바로 풍에 해당되고요. 이게 이제 빈시라라고 하는 풍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하고 그 다음에 6장 반 그죠? 6장 반은 뭐라고 했느냐면 아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절이죠. 예절을 바르게 한 것이라니까 3장, 4장, 5장, 6장에서 아 위차 춘주하여 이게 미수하나니라 여기까지 6장의 요 반까지를 뭐냐면 비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나라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지금 예절을 바르겠다니까 남녀가 그죠? 남녀가 바르게 자기 할 도리들을 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남녀의 그 발음을 말했기 때문에 비나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6장의 그 7월 식과부터 시작해서 8장의 끝까지 이것은 바로 세종 그죠? 한 해를 마치고 인공 세종의 그죠? 세종 인공 한 해를 마치고 사람의 공이 이루어진 것을 노래했기 때문에 바로 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송시 세종 인공 그죠? 세종 인공 세종 인공지 참 성이죠? 세종 인공지 성 다 이루어진 것을 노래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빈시를요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빈자를 자 요렇게도 쓰고 뭐라고도 쓰냐면 나눌 분자에다 요렇게도 쓰죠. 둘이 같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빈시 그러니까 비나 세 가지를 빈풍 빈아 빈송 요렇게 자 요렇게 나눠보는 경우도 있더라. 지금 요런 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 다시 돌아가서요 그런데 이제 주자는 아 이런 이치가 아유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조금 좀 어거진 것 같으니까 뒤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므로 왕씨가 이 왕씨는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아까 왕통이죠 문중자 그죠 왕통이 불치 이걸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본요 시시 망지라 하니 아 본래 이 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하니 기설이 근시라 이 설명이 좀 가깝다. 이 시설이 좀 가까운 것 같더라. 그런데 또 혹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하느냐. 오, 의 단이 7월 전편으로 아마도 다만 이 7월 전편으로서 수사의 변기 음지라여 이를 따라서 그 일의 추이에 따라서 변기 음절 그 음절을 바꾸어서 그죠? 음절을 바꾸어서 혹 하나는 혹은 뭐냐면 풍으로서 연주하고 또 혹은 아로서 연주하고 또 하나는 송으로서 연주했으니 즉 어리 이치에 있어서 위통 통하고 사역 가행이라 아 일 또한 가히 그럴만하다 그 다시 말해서 지금 이 7월시라고 하는 이 시 한 편에 세 채가 다 갖추어졌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그죠? 아까 지금 누구냐 정현 같은 경우는 아예 3번을 했죠. 그런데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의견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 자체를 그냥 왜 변주를 하는 거죠. 아까 풍 방식으로 아 방식으로 송 방식으로 해서 이른바 변주해서 그 연주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가 세 가지 치가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우 불련이요. 만약에 또한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이 또 다른 설 하나가 있죠. 이게 몇 가지 설이에요? 정시설, 그 다음에 왕시설, 또 혹자의 설, 또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또가 나오죠. 네 개냐, 다섯 개냐. 또한 그렇지 아니하면은 또
아와 송을 그 연주하는 사이에, 그저 사이에 범농사의 작자, 농사일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을 짓는, 농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시를, 이 노래를 짓는 자가 개 가관이 뭐예요? 빈호이니 그 으뜸으로, 그죠? 으뜸으로 먼저 제일 먼저 빈시를 부르니 그 설이, 그 설명이 구어 대전 그 다음에 양사 재편, 아니 대전편과 저 양사편, 이거 나중에 그 대전편이다 그러면은 소화에 있겠죠? 양사편이다 그러면 송에 있고, 그러니까 대전과 양사편에 다 갖추어져 있으니 글을 읽는 자 가려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고증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나중에 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을 쭉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15개국의 풍들을 두루두루 보았습니다. 요거 보고서 한번 쭉 체크해 보셨나요? 요거 보면서 자 맨 처음 순서대로 해보세요. 처음에 주남소남이 있었죠? 주남소남이 어디쯤에 있던가요? 요 가운데 쪽에 여기에 있죠. 주남소남.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용풍, 태풍, 그 다음에 요풍, 그 다음에 위나라가 거기에 있죠. 이렇게 모여져서 나중에 다 위나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누구예요? 왕풍이 있죠. 왕풍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나라의 수도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나급 있는 쪽으로,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왕풍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나급이니까 서경시대, 저기 뭐야, 이 동주시대 때 거기 정나라도 이제 임명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풍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정풍이 나오죠. 정풍이 어디 근처가 있겠죠?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나요? 옆에 정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진풍이 있어요? 저기, 응? 제나라풍이 있죠, 그죠? 제나라 이제 저 초기에 이제 임명된 제나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돼? 제나라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나라가 되는 거죠. 거기 보면 나중에 진나라에 있는 저 위풍, 저 위에 당풍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당풍이 전부 다, 위풍, 당풍이 진나라에 해당되는 거죠. 눈깔 진자에 친. 당풍 끝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저기 진나라 저 끝에 있는, 그죠? 서쪽에 있는 진나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진풍 끝나면은 또 진나라인가요? 그 저기 동력동자에 쓴 진나라죠? 그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아래 여기죠. 여기 정확하게 있네. 진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어디예요? 회풍이 있죠? 회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조나라가 어디 있나요? 조나라? 오른쪽에 옆에 여기 있네. 조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조나라가 실제적으로 변풍의 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빈풍, 이제 그 변풍들을 바로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소화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풍 저 위쪽이죠. 주나라의 어디예요? 왼쪽에 위쪽, 아 여기 있다. 여기에 빈풍에서 순서대로 해서 한번 쭉 이렇게 엮어가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농명편으로 들어갈 겁니다. 소화, 전체적으로 소화는 기본적으로 한 10편, 10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풍보다는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풍은 온갖 나라